자, 오늘은 발막한 코트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발막한 코트가 유행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인기가 식지 않은 거로 봐서는 이제는 진짜 머스트해브 아이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도메스틱 브랜드의 발막한 코트 6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직접 입어보고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절대 광고 아니고 직접 구매하거나 제품만 제공받은 제품이니까 100%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제일 먼저 러프사이드의 발막한 코트입니다. 가격은 478,000원. 러프사이드는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좀 현대적으로 잘 해석하는 브랜드죠. 올해 발매한 이 발막한 코트도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요즘 트렌드를 정말 잘 반영한 코트입니다.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은 버전과 두께가 두꺼운 버전 두 가지로 출시했는데 오늘은 두꺼운 버전의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 디자인은 전형적인 발막한 코트 형태죠. 포켓은 사이드 포켓 형태고 소매에는 스트랩 디테일이 있습니다. 또 카라를 여밀 수 있는 비조가 코트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카라의 안쪽을 코듀로이 원단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원단은 부드럽고 밀도감 높은 24온즈의 100% 울로 만들어져서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두껍고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 있게 A라인으로 밑으로 뚝 떨어지는 핏이 나옵니다. 실루엣이 정말 트렌디하고 이쁘죠? 이 발막한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에 재봉선이 없다 보니까 어깨가 떨어지는 라인이 되게 중요한데 정말 자연스럽고 이쁘게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이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좀 과한 오버핏이 아니라 적당한 여유로운 핏이 잘 나옵니다. 기장은 딱 무릎 정도까지 와서 키가 크지 않은 분들도 부담없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원단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제 코트값도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47만원이 뭐 절대적으로 싼 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잡은 코트로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홀리선의 윈터포트 울코트입니다. 가격은 459,000원. 이 윈터포트 코트는 지금의 홀리선을 입게 한 아이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매년 발매할 때마다 품절되는 정말 인기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코트에는 일반적인 발막한 코트와는 다른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은 비조를 거치하는 위치가 포켓 바로 위에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포켓이 아웃포켓 형태로 밖으로 돌출된 형태입니다. 또 전체적인 마감 형태가 살짝 각진 느낌이죠? 카라나 포켓의 리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포멀한 코트의 느낌보다는 캐주얼한 코트의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원단은 24온즈의 울 90%, 나일론 10%의 혼방 원단입니다. 이 정도 두께감이 좀 보온성을 충분히 갖추면서도 실루엣을 망치지 않는 정도의 두께라서 많은 브랜드에서 24온즈 원단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조금만 거칠어도 피부가 되게 따가워지는 편인데 이 제품은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루엣이 좀 찰랑찰랑하게 떨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기장은 무릎 아래까지 오는 살짝 긴 기장입니다. 가슴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A라인으로 쭉 떨어진 느낌이죠. 안감은 위버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성 발열 안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브랜드에서 이 발막한 코트의 보온성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M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앞에서 입어봤던 러프사이드의 코트보다는 살짝 가슴품이 작으면서 A라인으로 길게 뚝 떨어진 느낌입니다.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발막한 코트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라운야드의 발막한 코트입니다. 가격은 498,000원. 확실히 브라운야드답게 캐주얼하면서 미니멀한 무드가 강한 코트입니다. 이 제품도 기본 발막한 코트 형태죠. 손목에 스트랩이 있고 비조는 카라 안쪽에 스며져 있습니다. 원단은 호주산 램스울 100%의 캐시미어 가공법을 원단에 적용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요즘 도메스틱 브랜드의 코트들의 퀄리티가 좀 상향 평준화된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4사이즈 착용했는데 굉장히 여유로운 실루엣이죠. 앞에서 입어왔던 제품들보다 품이나 팔통이 더 넓고 기장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기장입니다. A라인의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일자로 뚝 떨어진 느낌이 강한 코트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봤던 코트들보다 두께가 조금 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빳빳하고 각 잡힌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움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브라운 야드의 옷은 항상 브라운 야드만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고 여유로운 실루엣의 발막한 코트 찾고 계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셔터의 파인마스터 발막한 코트입니다. 가격은 528,000원. 셔터는 제가 예전에 부산에 놀러 갔을 때 편집자 노클레임에서 처음 코트를 입어보고 접해본 브랜드인데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미니멀한 옷들을 좋은 소재와 실루엣으로 표현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좀 주목했던 브랜드입니다. 이번 시즌 셔터에서는 26.5온즈의 고중량 멜토눌로 만든 제품과 좀 더 부드러운 24온즈의 울로 만든 제품 두 가지를 출시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24온즈의 울로 만든 파인마스터 발막한 코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품은 캐시미어만큼 부드러운 고가의 호주산 원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진짜 부드럽습니다. 근데 부드러우면서도 충분히 두꺼워서 보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셔터의 발막한 코트도 뭐 군더더기 없는 발막한 코트 형태죠. 포켓은 리드가 있는 수평한 포켓이고 소매에는 스트랩이 달려 있습니다. 비조는 코트 안쪽 아래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막한 코트는 뭐 손목 스트랩이나 비조 외에 다른 디테일들을 좀 추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 브랜드에서는 원단과 실루엣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핏은 정말 누구나 좋아하고 어울릴만한 아래로 힘있게 뚝 떨어지는 이 핏입니다. 저는 M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적당히 여유롭게 잘 맞습니다. 기장은 러프사이드 제품과 비슷하게 무릎 정도 기장입니다. 화면으로 봤던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아서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시면 좀 가격이 납득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고급스러운 발막한 코트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더스의 발막한 코트입니다. 가격은 648,000원. 네이더스는 편집샵 슬로우 스테디 클럽에서 전개하는 PB죠. 개인적으로 슬로우 스테디 클럽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를 좋아해서 자주 방문하는 곳입니다. 편집샵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PB를 선보이는 건데, 이 네이더스라는 브랜드가 이 슬로우 스테디 클럽의 미니멀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트는 미니멀한 발막한 코트에 네이더스만의 스타일과 실용성을 가미한 매력 있는 코트입니다. 일단 이 제품도 손목에 스트랩이 있고 비조는 칼 안쪽에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 포켓이 굉장히 크고 리드가 살짝 경사져 있습니다. 이 포켓이 좋은 게 위로도 손을 넣을 수 있고 사이드로도 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안주머니가 양쪽에 하나씩 있고 펜을 꽂을 수 있는 포켓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진짜 많죠?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 실루엣과 긴 기장감이 눈에 띄죠. 제가 4사이즈를 착용했는데 무심하게 걸치는 오버코트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정말 잘 만든 코트인 게 느껴진 제품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원단이 여유로운 오버핏의 실루엣을 좀 완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오버사이즈의 실루엣과 네이더스의 감성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터리의 멜토늘 맥코트입니다. 가격은 789,000원. 포터리의 정말 대표적인 아이템들 중 하나죠. 저도 코트를 시작으로 포터리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어서 다른 아이템들을 계속 구매 중입니다. 근데 제가 20년도 제품을 589,000원에 구매했으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소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0년도 제품은 촉감 자체는 부드럽긴 한데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살짝 빳빳한 느낌이 나는데, 올해 제품은 캐시미어가 30% 함유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뭐 비조나 스트랩 같은 다른 디테일 없이 원단과 실루엣으로만 포인트를 준 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터리의 코트는 정확히 따지자면 요즘 말하는 발막한 코트 형태는 아닙니다. 레글런 슬리브의 형태가 아니라 어깨라인이 있는 맥코트 형태죠. 발막한 코트의 레글런 슬리브 어깨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맥코트 형태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포멀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포터리의 맥코트는 품도 여유롭고 아래로 여유롭게 떨어지는 A라인의 핏이다 보니까 포멀한 느낌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코트입니다. 전 그래서 좋더라고요. 깔끔하게 입은 착장에 입으면 전체적으로 좀 캐주얼한 느낌을 가미해주고, 반대로 후드나 맨투맨에 대충 걸쳐줘도 되게 이쁩니다. 사이즈는 이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적당히 여유롭게 잘 맞습니다. 20년도 제품이랑 사이즈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원단 차이 때문인 건지 올해 제품이 좀 더 아래로 뚝 떨어진 느낌입니다. 포터리는 사이즈에 따라 완전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느낌에 맞게 사이즈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졌지만 올해도 반응이 좋은 걸 보면 돈값 하는 거겠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퀄리티 좋은 코트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 이 영상이 각자 인생 코트를 찾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겠습니다.